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다시 한 번 더 AI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AI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내용들이 최근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이슈가 되면서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최근에 또 삼성이라든지 스카이닉스에 또 좋은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삼성, SK도 AI에 눈독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반도체 침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에 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성능 메모리 칩에 대한 얘기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 대한 상당한 확산세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인데, 첫 번째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그러면 결국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런 반도체 가격이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실제 DDR4라든지 DDR5램에 대한 가격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 요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이런 가격적인 하방 경직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가격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더 반도체 관련된 장비, 소재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팹리스 관련 또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 모두 다 상승세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가,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좀 보면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부분들 한번 알아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ChatGPT에 대한 원리를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ChatGPT를 통해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AI에 대한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물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hatGPT에 대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서 뭐 많은 문장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만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요. 딥러닝. 딥러닝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훈련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반복 학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테슬라의 카메라 카메라로 보이는 나무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방법이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라고 했거든요. 나무라는 그림을 수십만 장을 보여주고 이것은 나무입니다라고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ChatGPT에 대한 부분도 이제 꾸준한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자, 거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또 나오게 됩니다.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그 뒤에 심층 신경망 유형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양의 훈련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 뭐 취업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에 따른 학교라든 연상할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한 부분 자체를 2차적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낸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언어 모델링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것도 단어 시퀀스를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미리 예측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면 뭐 지금 현재 우리가 갑자기 뭐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딴 주제로 넘어갔어요. 날씨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또 이 주식에 대한 얘기가 그에 따른 연상되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겠죠. 연관 검색어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또다시 뭐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날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상당한 준비를 또 하게 되는 거,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관계없는 단어들에 대한 얘기들을 던지더라도 결국에는 컴퓨터 이 AI가 펼쳐놨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큰 바운더리 안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예측을 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부분을 의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허무하기도 하고, 아 이렇게 AI가 발전을 했나? 결국엔 그런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나? 라는 생각도 드는 한 번은 그런 부분도 좀 존재하지 않나? 그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왔던 딥러닝이라는 개념은 알고 계시겠지만, 뒤에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문과생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한번 그림을 좀 보시면, 다들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글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내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쉽게 우리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개념도를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I am a student라고 했을 때 이 I am a student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알파벳으로 나누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I하고 am a student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각각 해부하는 거죠. 따로 떨어져 놓고 네 가지를 나눠 놓고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또 각기 다른 언어들로 또 다시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조합을 시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번역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광범위하게 펼쳐놓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제 꽃이 물병에 꽂혀 있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꽂혀 있는 그것에 대해 물을 좀 줘라 라고 했을 때 거기 그리고 그것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죠? 거기에 꽂혀 있는 그것에 물을 좀 주면 어떻겠니 라고 했을 때 거기라는 부분과 그것이라는 부분 자체는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이라는 것은 꽃을 의미하는 거고 거기라는 것은 물병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될 수 있는, 유추를 해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밑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입력을 I'm a student라고 입력을 하더라도 그 부분 자체를 세분화시켜 다 쪼개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가 예측에 대한 답변을 조합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연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많은 언어들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모델링에 대한 부분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양도 상당히 방대해지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AI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크기도 엄청나게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이 어렵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한글에 대한 부분 자체는 노란색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yellow로 끝날 수 있겠지만, 영어로는, 하지만 한글로 바꾼다면 뭐 샛노란 또는 노란, 노랑, 그죠? 또 노루스름, 누루스름, 누리끼리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한글 데이터베이스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트랜스포머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AI는 상당한 발전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해오다 보니까 데이터도 그만큼 상당히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반도체 산업 자체도 다시 한번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에 현재 시장도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AI에 대한 특징과 우리가 학습맥의 변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오픈 AI에서 했던 것이 이제
GPT에 대한 4 정도는 이제 100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지금 현재 5,300억 개에 대한 우리가 매개 변수를 가질 수 있는 그 초대형 언어 모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구글도 마찬가지죠. 지금 얼마 전에 오류를 한번 겪기는 했지만 결국 이제 언어 모델 자체를 초대형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키고 있는 훈련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 뭐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LG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반 한글이라는 부분 자체도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미국은 천재 중에 천재 중에 천재 같은 사람이 저 집단에 한 5천명, 6천명씩 모여 있어요. 그래서 GPT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재 중에 천재 중에 천재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이 회사에서 GPT를 만들고 있어요. 당연히 미국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였죠. 화이자가 금방 만들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mRNA 모델에 대한 부분은 만들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자원을 가지고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른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는 AI 관련해서도 미국이 현재는 선두주자에 대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보기 전에 반도체에 대한 분류를 조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 흔히들 나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장에 대한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이제 기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비메모리, 안을 빗자거든요. 메모리가 아닌 것들.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연산 처리나 상황 인지 또는 통신,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다 뜻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서버에서 활용하느냐 또는 이제 디바이스에서 활용하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AI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이런 모델들로 또다시 한 번 더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가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는 지금 앞으로도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AI 관련된 부분 자체가 확장될수록 결국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2030년도까지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해서 이제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선두주자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꾸준하게 언급을 해왔었죠. 실제 2016년부터 시작되어 왔던 이런 AI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미국은 상당 개발을 해왔었고 마찬가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독일도 개발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이후부터는 이런 AI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상당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성과보다는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시장 자체를 조금 깔아앉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지만 하방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 이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평가는 꾸준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는 거고, AI에 대한 확대는 결국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한 확대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 중에 한 군데로 보는데요. 실제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 가끔씩은 이제 오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조금 더 과열되는 양상을 많이 띄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 개발하고 있는 AI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과연 우리가 상용화가 될 수 있는 AI 관련 기업이 몇 개나 될까?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시장은 기대감을 평가를 다 해주거든요.
주식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여전히 AI나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슈화는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런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계속되는 이슈화는 이루어낼 것이다. 거기에 반도체주들이 최근 들어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SK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른 여타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는 갔는데 왜 반도체 장비주는 안 가지? 왜 반도체 소재는 안 가지? 이렇게 낙폭과된데 라는 부분 자체가 현재는 부각되는 양상이라고 봐요. 낙폭과돼도 지금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하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종목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62,000원 밴드에서 계속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다시 한번 63,200원으로 상승을 했지만, 상승세 조금 부족한, 오늘도 0.4% 상승에 좀 그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상단 자체는 현재 조금 막혀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보면 우리가 이 62,800원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 단기적인 부분 자체 시선을 내릴 수 있는 구간에는 올라왔지만, 앞에 있던 자리에서도 올라왔다가 금방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어. 이번에 다시 한번 올랐다가 빠져버렸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갭을 붙였는데, 자, 여기에서는 반드시 뽑아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뽑아내주지 못한다면 건전한 조정 양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65,000원 밴드에서는 다중바닥 형태를 좀 띄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65,000원까지만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시세는 새로운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 앞에 물량 자체를 이제 소화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하방으로 빠지더라도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이미 나와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저는 장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다시 한번 더 하방에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라 보고요. 아직도 이제 우리가 9층이나 8층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6만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6만원 선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올 때는 물타기를 좀 하셔가지고 가격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십사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SK이닉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닉스도 지금 이슈가 조금 붙으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에 대한 드라이브를 좀 걸어냈어요. 걸어내면서 지금 이 추세 20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붙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20선으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 번 이평선을 때린다는 것은 이 이평에 대한 지지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평 22평에 대해서 지금 앞에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 자리에 또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또다시 상단 자체가 돌파가 되지 않는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돌파가 95,000원 뚫지 못한다면, 95,000원 출하가 안 된다면 주가는 그때는 그 밑으로 빠져내려올 수 있겠죠. 그때 이제 85,000원대도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로는 저는 조금 보류를 좀 해보자.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좀 더 95,000원에 대한 추라이를 좀 지켜보자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 장비주들도 오늘 좋은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임을 조금 나타냈죠. 뭐 TSE 같은 기업들도 바닥에서 조금 바뀌는 모습들이었는데, 앞서서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반등세를 꾸준하게 붙여왔습니다. 지금 붙여오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내는 과정에서 하단에 보시면 기관에 대한 매수도 꽤 들어와 있던 과정들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다시 매기세가 조금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과거 이제 동진 세미캠,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기업이었는데,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현재 62평선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해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지금 뭐 ISC, 뭐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된 기업,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신고가를 이어가는 그런 양상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DDR5 관련된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이슈화가 되면서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또는 지금 우리가 보면 뭐 심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현재 바닥권역에서 조금 바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현재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은 보면 조금 작은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보면 이제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또 우리가 이제 지능형 반도체 칩을 대한 설계를 하는 이제 팹리스 기업이고, 이제 어부부 반도체 이런 것들도 MCU라고 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중앙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패키징 관련 기업들도 보면 우리가 이제 혜성 DS라든지 또는 하나 마이크로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SFA 반도체 뭐 시그네틱스까지, 자 오늘 대부분 다 바닥에서 뽑아내는, 최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워낙 빠졌었기 때문에 부진한 부분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중소형주들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을 좀 마련했다 라고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는 지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하는 데에 대한 부분에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신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 순환매에 대한 차원,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현재에 대한 AI에 대한 부분에서 성장성 자체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멈추는 경우라든지 또다시 한 번 더 후반기에 금리 인하로 넘어간다면 이쪽 섹터 분들이 상당히 곽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파운드리 또는 이제 팹리스 뿐만 그런 것과는 크게 상관없이 대부분 종목군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공정이나 후공정, 뭐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패키징 상관없이 대부분 종목군들이 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에 때문에 오히려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그 업종 안에서도 중요한 기업들이니까요.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좋은 수익 거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매일경제TV, 뭐 서울경제TV, 뭐 또는 MTN, 뭐 SBS, CNBC, 박스넷까지도 수익률로는 제가 1등을 많이 했었는데요.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약하고 있고, 오늘 화요일은 또 밤9시에 방송 출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하시면 또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선플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검색기 이벤트 트렌드 선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불꽃슛 완성반이라고 해서 불꽃슛 검색기를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직장인분들 쉽게, 초보분들 쉽게, 전업주부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검색기, 손이 느려도 가능하고요. 최근에 AI 관련주 대장주를 역할했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최저점 바닥에서 추출이 되고 난 다음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단기간에 한 달에 두 배 이상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XM 저희 추천주였죠. 방송 추천주이기도 하고 우리 회원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했던 기업인데 또 오늘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오늘 또 40% 이상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누구나 다 가능하니까요.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선점해 보실 분들은 많이 참여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름 불꽃슛 검색기는 시장이 빠질 때도 2022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그때도 시장 대비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좋은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더 좋은 바닥을 잡아서 트렌드를 선점할 수 있는 검색기니까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직접 검색식도 만들어 드리고, 저희가 이런 신호 검색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식도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하셔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